죄송합니다. 늦었어요. 갑자기 선생님이 시험범위 중점 정리를 해주는 바람에 빼먹을 수 없었어요. 매니저님, 오셨어요? 어쩐지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고마워요. 저 우선 연습 좀 하고 올 테니까 여기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. 그렇구나. 오늘 회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 올 시간이 났어요? 그 이야기를 들은 소품팀 누나들이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. 그리고 다 같이 화가 나서는 작가님을 찾아갔죠. 결국 나중에 그 소품이 만들어지긴 했는데, 작가님이 며칠이나 소품실을 피해서 다니시더라고요. 고마워요. 이건 이거 당신한테 주는 거예요. 진수영한테 들었는데 매니저님 요즘 너무 바빠서 점심을 빼먹기도 하고 저혈당도 조금 있다고 해서 사탕을 좀 살까 했는데 초콜릿 파는 가게를 발견해서 산 거예요. 그건 어떻게... 사실 그건 좀 과장된 이야기예요. 그랬어요? 전혀 몰랐는데.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? 아, 연예인이라 연애는 하면 안 되니까요. 사실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난 빨리 강해질 거예요. 그래야 그녀를 보호해줄 수 있죠.